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네네. 1월 9일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불미스러운 네, 사건.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 저희가 그 불미스러운 이슈가 있기 전에 예예. 예. 찍어놓은 영상이 사실 뒤지게 많아요. 좀 몇 개 있죠? 네, 15개 정도 돼요. 네. 근데 이제 못 올린 거지. 네. 올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원래 폐기 처분을 하려고 그랬어. 생각김밥 마냥? 폐기 생각김밥 마냥? 근데 사람들이 일단 너무 원하기도 하고 네. 우리도 또 좀 아까운 마음도 좀 들고 뭐 올리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올릴 영상이 새해 첫날 버킷리스트 쓰고 떡국 먹는 영상인데 아 지금 8월달인데 네, 얘기를 안 하고 8월달에 새해 첫날 그거 버킷리스트 쓰고 아 이상하구나. 그걸 의상은 대충 비슷해서 괜찮은데 네. 그래서 놀랍네. 의상이 어떻게 비슷하지? 의상이 똑같아. 난 똑같네. 하여튼 그래서 예예 예. 그 버킷리스트를 쫙 보면서 아. 야 얼마큼 이런다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얘기해 볼 거고 그러네. 그렇게 하려고 가볼게요. 하나 둘 생각해요. 원래 이상형이 우도환이 형인데 나로 바뀌었대. 누가? 넌 팬이 잘못하신 거 아니야? 원래 우동사를 좋아했는데 너 바뀌었던 거 원래 우도 막걸리가 꿈이었는데 너 바뀐 거 아니야? 아니 기둥이 살 빠져서 잘생겨졌어. 마음에 더 없는 소리 하지 마. 맞아. 생존이 좋아. 입 딸이 살았대. 나 애초에 잘생겼다는 얘기를 하지 말구나. 와 근데 앉아가면 너무 쫄지 말고 엄마 나 난타 공연 한번 할게. 오 좋다. 아니 정면이 있고 측면이 있어. 아 아빠 로블라 로블라. 야, 자, 새해를 맞이하여 2021년 버킷리스트를 쓸 거야. 갑자기? 이게 맞아? 야, 뭐야, 쉽게야, 이씨. 자, 2021 버킷리스트 쓰는 거예요. 네. 몇 개 많아? 진짜 자기 버킷리스트를 쓰는 거야. 우선이 퇴출시키기. 어떻게든 안 나가려. 아, 난 진짜 안 나가고. 잘했니? 오케이. 오케이. 자, 한 명씩 발표. 네, 기동 씨부터. 일단 회사적인 게 있고 제 개인적인 게 있어요. 1번. 무슨 퇴출시키. 근데 나는 그 안 나가고 버티기가 있어서 퇴출을 시켜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쟤를 어떻게 할까 지금 이 고민인 거야. 재밌게 그냥 쓴 거고. 우순이가 이제 너무 열정이 좀 없어가지고 열심히 별로 안 해가지고 우순이랑 좀 진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돼. 진지해야 돼? 네. 아, 나 좀 진지한 얘기 안 하기 있어야 되는데. 진지한 얘기. 저래가지고. 재밌지 않은데. 5번. 동거녀와의 관계 발전시키기. 저의 2021년. 평소와의 관계를 어떻게 빨리 딱 정리해야 되겠다. 아. 이게 썸인지. 아. 그리고. 네, 설레야죠. 설레야죠. 너무 설레서. 너무 가식스러워요. 현서와의 관계를. 그래.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여튼 현서와의 관계를 좀 정확히 발전시키고 저때 이게 끊임이 없네요. 그냥 저, 치는 건데 저 연출? 근데 또 우리 케첩이 분들을 위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좀 확실히 관계가 발전이 됐어요. 아 전 요즘 어떤 생각이냐 진짜로 약간 진짜 방송각이 아니고 현서가 좀 귀여워 보여. 좀 귀여워. 아 진짜야 나 약간 진심이야. 씨발 입에 침이나 바르고 불알 쳐라 개새끼야. 어 발랐네? 8분 여자 많이 만나. 아 죄송해요 제가 좀 모순이에요 원래 앞뒤가. 아 관계를 진전시키고 동거녀와 관계를 진전 정리하지만 여자를 많이 만나고 싶다. 원래 만나든가 10명 만나고 싶어. 사실 유럽 여행 2021년 버킷리스트 1번은 힙합 음악 내기입니다. 이야 정말로 전 좀 진지하게 전 약간 어린 시절 힘들었던 시절부터 그 약간 그 내 삶 음악을 들으면서 진짜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남들에게 뭔가 너도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어요. 뭔가 저 한번 해보고 너 못했잖아. 너 오늘 편집 망했잖아. 얘 오늘 편집했는데 좀 완전히 망해가지고 그 뒤에서 팀장으로 좌천시키려고 지금. 아니 근데 좀 아 죄송한데 무슨 퇴출시키기 말고 정절 좌천시키기 하나 먼저 좌천할게요 그냥. 오케이 제이스 버킷리스트 합시다. 저야? 저는 되게 소박해요. 1번은
하루 동안 술주정 무한대로 웃으면서 다정하게 최선을 다해 받아주는 기동재열이의 모습 보기. 소박해. 와. 소름. 너도 썼었지? 나도 썼었지. 성분에 애들이 온갖 술주정 받아주기. 군말 없이. 아 뒤끝 없이. 어. 하루도 안 돼요? 아, 그러네. 정확하잖아요. 하루 내가 뭐 한 달에 한 번도 하지 마. 하루. 하루 동안. 그럼 자 이렇게 합시다. 네. 우리가 네. 하루 동안 술주정 무한으로 다 받아줘. 그걸 우리가 해줄게. 어 진짜? 어. 해줄 거야? 어. 그 대신 하루 노예. 노예는 뭔데? 완전 노예는 다 해낸 거야? 그치, 우리는 다 하는데 지금 왜 다 하는 거야? 술주정을 니네가 여기다 만약에 똥 싸, 그럼 우리가 똥을 닦을게. 너네 역시 똥 싸면 우리가 치워야 돼? 그렇죠. 아우! 맞똥 작전이야? 뭐 어떤 표정으로 받아줄 거야? 항상 웃으면서. 이렇게 하실 거야? 아, 억지로 좋아. 어때? 좋은 거 같아. 좋아. 오케이, 콜! 서명해, 서명. 우리가 좀 지는 기분인데? 너무 제 머리 아프지 그만해. 나는 2021년 버킷리스트인데 보니까 버킷리스트가 뭔지 모르는 것 같은데 진짜 내가 살면서 하고 싶은 걸 적는 거잖아. 오 그래 나 1위 북한 사람 만나보기 1번. 북한 사람 왜 만나? 북한 사람 만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진짜야? 아니 웃기고 하는 아니 진짜로 그 밑에 다 진짜야. 자 도박으로 올인해서 승리하기.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뭔가 내가 전 재산 이렇게 올인 뭔가 한 끗 차이로 딱 이기는 그런 걸 해보고 싶어. 생각 안 돼? 아, 근데 버킷리스트니까. 그래, 어떻게 편집할 거야, 그래. 플래시보 당해보기. 그게 뭐야? 내가 나는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주위 사람들이 다 연기자였어. 이제 갑자기. 그래서 일찍 나한테 프로포즈해? 막. 플래시보. 나의 의문이 바뀌었어. 프로포즈로 같이 이 방에 갔는데 갑자기 프로포즈하면 어떡해? 정원이 갑자기 거지름돈 줬는데 반지야. 그럼 갑자기 그때부터 We marry me 딴딴딴딴딴딴 하는데 딱 걸어. 어떻게 할 거야? 내 주위 사람들이 다 연기자였어. 그럴 때 플래시봉 당연히 아 왜 짜증내? 왜 혼자 흔들어? 아 스스로 편집하지 마. 편집하지 마. 맞아 맞아 주위 사람들이 다 연기자였어. 따라라 따따따따따 Hey baby, I think I wanna marry you. 한번 어떻게 할 거야? 만약에 진짜 개 못. 아 결혼하지. 혼나도 돼 편집할 때. 아 씨 그만할래. 오케이 나 갈게. 나 괜찮은 여자. 나 1번 얼굴 보송사하기. 이거 꼭 해야 돼. 이제 9시에 저거 들어가지고. 보송사 어떻게 할 건데? 몰라 이제 봐야 돼. 많이 했잖아. 아니야. 보송해? 아니야 눈밖에 없어. 아마 시작할 것 같아. 정해진 건 없지만 어쨌든 어디 공사했는지 공사 정보는 어디서 얻어요? 아니야 공사 정보는 지금 현서가 없는 데서 얘기했다가 뒤질 것 같아서 나중에 제가 얘기하려다가 좀 해봤거든요. 나중에 제가 뒤질 수도 있어서 그냥 일단 뭐 그냥 버킷리스트 이뤘다 이 정도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번 45kg의 마른 몸을 갖고 싶어. 그러면 요요가 와도 50kg인 거야. 지금 요요가 오면 60kg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요가 와도 50kg 초반인 거지. 아 쟤는 한 달에 몸무게. 이제 7번은 이제 남자친구 생기기. 뭐랑 좀 맞물리네요. 그래 동거녀와의 관계 발전시키기랑 동거녀와의 관계 발전시키기 사귀기랑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동거녀가 제일일 수도 있어. 이런 말까지 안 해.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키려고 유럽 여행가 유럽여행가서 발전시키는데 난 괜찮아. 뭐가 괜찮아 병신도 아니고. 야 저런 진짜 감나고 컨텐츠로 말 잘해야 된다 너. 야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게 있어. 나 제이랑 여행 가도 되냐? 국내 1박 2일 그래 가능? 아 진짜 가도 돼 근데 말 잘해야 나 진짜 쿨해? 그래? 내가 남자친구 소개시켜줘도 돼 제이? 나 쿨 이게 쿨한 거야 쿨의 개념을 모르는 거지. 진짜 가자 우리 컨텐츠 진짜 컨텐츠 찍을 것 같은데 기둥이 진짜 내가 셀카 볼트를 붙였는데 그만해 아니 이렇게 야 이제 떡국 먹자 떡국 떡국 먹어? 떡국 먹어야지 떡. 오케이 떡국 먹자 배고파 배고파 떡국 끓여 떡국 누가 날 끓여 나 유린이 근데 아직 우순이는 진짜 한번 갔잖아 뭐야 야 근데 둘이 진짜 비슷하지 않냐? 떡국 어려운데 맛있게 하기 떡국 쉬워 떡국 쉽지 둘이 하면 솔직히 말해서 누가 이길 것 같아? 나 나도 나 야 이렇게 하자 강제이 김우순 요리 대결을 해? 응
떡국 대결? 떡국 대결 네. 어필 좀 해줘. 김우순 주특기 뭐야? 뭐야? 나는 양식인데 떡국은 잘해. 떡국 레시피 말해봐요. 떡. 아 죽었다. 강제일 해볼게. 떡! 아니 떡! 야, 레시피! 야 강제일 레시피 뭐야? 떡! 떡국 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해? 고기를 볶아서 기름을 내는 게 중요해. 오~ 아~ 나는 좀 다른 떡국을 좋아해. 어떤? 이런 일반적인 떡국이 아니야. 진짜 나 웃으려고. 아니! 아 일반적인 요리에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량. 간이 싱거워 착해. 나는 손맛을 강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손맛? 손 집어넣는다는 뜻이야. 가자! 우리 가! 7만원씩 먹어보자! 오케이, 자 시작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요, 요리만 열심히 하면 되지? 불맛을 내는 거 아니야. 불맛, 불맛. 제이야 지금까지 어때? 이긴 거 같아, 진 거 같아? 근데 우순이 지금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 우순이 이긴 거 같아, 진 거 같아? 나 지금 내가 뭐 하는지 잘 모르겠네. 너무 웃었는데? 웃어. 아니, 뭐냐? 웃을 수 있냐? 하나, 둘, 하나, 둘, 셋. 제이 안다. 물도 냉장고에 들어. 다 물? 아, 이거야. 그거 너무 괜찮아져. 어? 뭐야? 뭐야? 어? 너무 똑같은데? 일반적인 색깔이 아니네? 자, 두 분 다 매운 떡국을 하셨는데 매운 떡국을 하신 이유가 뭐죠? 술 먹고 다음날 해장 떡국으로 구운 회떡 네, 해장 떡국입니다. 빨간색으로 한 이유가 아, 2021년 화끈하게 태워 불태워보자 이런 의미. 아, 또 메시지가 있군요. 네. 근데 또 메시지가 있나? 자, 오른쪽부터 한번 먹어봅시다. 네. 아, 냄새가. 와. 와, 최악 중에 최악인데요? 고추기름 썼네. 난 너무 맛있는데? 응? 난 너무 맛있는데, 진짜? 저는 최악이에요. 너무 짜고, 참기름 향이 너무 세서 다른 맛을 못 느끼고. 왼쪽 거 먹어봅시다, 이제. 응. 아, 뭐야, 씨. 뭔가 전형적인. 뭐 넣었어 이씨. 이게 안 돼요? 진짜로? 이게 훨씬 맛있어. 아. 약간 된장찌개 맛이 나. 떡국이 약간 그 구수한 그 맛이지. 감자 한번 먹어볼게. 아. 근데 감자랑 계란이 합치면 더 맛있는 것 같긴 해. 아니 이건 기본적인 간이 엉망이야. 밸런스가 최악인데 진짜. 아, 너무 맛있네. 난 진짜 사먹으면 사먹어. 저는 그냥 과감하게 말할게요. 전 앞으로 이 사람 하는 요리는 똥 싸서 소나 씻어서 먹을게요. 감히 말하지만 천재입니다. 와, 이거 너무 맛있는데? 난 진짜로?
아니 너무 짜! 진짜 맞아 간이 쎄! 너무 열받을 정도로 짜! 대위치라는 걸 망가졌다. 최종 선택은 저는 왼쪽! 고추장찌개. 네, 저도 고추장찌개로 갈게요. 저는 요리천재. 진짜 너무 맛있어요. 저 남아있죠? 자, 두 분 중 적게 표를 받으신 분은 모자를 벗고 나가주십시오. 에이, 나 쓰레기 같은 새끼라. 맞춰보는 새끼들. 뭐야! 여기밖에 없었어. 에이, 맞춰보는 새끼들이고, 씨, 뭐 어디 먹은 적 있어야지 맛을 알지. 다른 새끼들이. 김우순이 이거야? 야! 이게 맛이 없어? 오버한다, 또 오버한다. 야, 근데 내가 진짜, 아, 이게 블렌트 했으니까. 천재네. 진짜 요리 천재야. 이제 인정하는 거야? 아니 여기서 간만 조금 바꾸면 돼. 야 잠깐만 나 똑자고 손 안 닦고 라면 끓일 테니까 기다려요? 혹시? 자, 그래 2021년 신중년 그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그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기동이 그 거기다가 쓰고 남자친구랑 데이트 잘 안 하지만 가끔 써. 네, 얼굴 신축공사 할 때 쓰고. 네, 감사합니다. 신축년. 신축년. 신이라면 신축하면 되겠네요. 아빠 이마 아팠다. 오케이. 이거 진짜 절대 주면 안 된다. 오케이. 아 기분 좋네. 자, 재밌었다. 자, 재밌었다. 지금 했잖아. 야. 재밌었다. 진하지. 재밌었다. 오케이, 고생했다. 벌써 하려고?